이번 수업은 HTML5입니다.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HTML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HTML 수업은 우리 초등 3년차 수업이죠. 앱 인벤터 초등 2년차의 앱 인벤터 수업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 코딩을 좀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타이핑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년 동안, 3년차 1년 동안은 웹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 과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HTML과 CSS,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두 개가 있죠. 간단하게 구별을 하면은, 요 HTML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다루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문자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CSS 공부를 할 텐데, CSS는 이거는 이제 예쁘게 꾸미는 방법이에요. 예쁘게 꾸미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글자가 이 까만색이고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그럼 HTML은 이게 그냥 밋밋하게 글자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리고 뭐 나열된 방식도 똑같고 현재 이 상태가 HT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자 크기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색상도 달라지고 배치도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CSS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구글 닥스죠. 그죠? 구글 닥스도 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기능이 있죠.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글자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 이탈릭체로 바꾸거나 진하게 하거나 이런 걸할 수가 있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도 이제 해당 수업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칠 때쯤이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같은 지금 이 화면도 웹페이지예요. 웹페이지인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웹페이지죠. 그죠? 이런 웹페이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 만들겠지만은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의 다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면 이제 구글 크롬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메뉴가 생기고 그죠? 이쁘게 생기죠. 그중에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페이지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버튼들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글자도 있고 글자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옆에 화면에는 왼쪽에는 사진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화면을 내리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글자들이 나타나고 그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단락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도 문서는 그냥 문서예요. 문서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문서하고 좀 다르죠. 위에도 보면은 여기가 타이틀 바잖아요. 타이틀 제목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스크롤을 하니까 이상한 게 하나 밑에 생기고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것만 쭉 딸려서 올라가서 여기서 또딱 멈췄습니다. 멈춰서 또 다시 들어가더라도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있고 밑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쭉 스크롤 되고 그죠? 또 내리니까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죠.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지를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일단 글자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그죠? 글자를 배치하는 방법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글자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글자 한 무더기 있고 또 여기도 글자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글자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죠?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버튼이 있고 그죠? 이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관련되는 페이지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HTML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글자를 양식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 CSS에서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버튼들이죠. 특히 JS와 TS는 주로 버튼입니다. 지금 공부할 것들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했을 때 어떤 변화되는 변화 그렇죠? 변화했을 때의 변화죠. 이러한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이 정도의 웹사이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번 1년 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갖추게 될 겁니다.